1980년도 비행기 500대 띄워 남한 침공을 명령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 숨겨진 비화. 그때 여러분들, 1980년도 상황은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이 곧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지경에 있었던 것인 것이옵시다. 여러분들, 1980년도 그 당시에 하순경 이제 10월부터 12월 어간에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탱크 2000대를 38선에다가 배치해놓고 비행기 500대를 남침해서 남쪽의 중요한 군사기지를 폭파시키고 서울도 폭탄을 떨어뜨려서 잿바다를 만들려고 이제 비행기 500대가 폭탄을 싣고 떴던 것인 것이옵시다. 그 당시에 그 비행기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한 것은 이제 일단 비행기 뜬 다음 지상에 내가 차후 명령을 할 테니까 명령을 받고 남쪽으로 공격을 해라 이렇게 됐던 것인 것이옵시다. 그 당시에 500대의 비행기가 떴지만은 이제 김일성의 차후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 고로 그 비행기들이 1시간 2시간씩 떠 있다가 비행기 기름이 이제 다 떨어져 가는 고로 다 500대가 착륙을 하고 말았던 것인 것이옵시다. 내가 언젠가 이 말씀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첨단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고로 이제 김일성이가 무전으로 비행기한테 공격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차단을 이제 미국에서 시켜서 그래서 그 명령이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그대로 비행기들이 도로 착륙됐다 하는 이런 말도 있는 것인 것이옵시다. 그 당시에 이 세상 과학으로는 이 세상의 과학의 힘 어떤 힘으로도 거 무전으로 쳐서 비행기에 전달되는 그러한 무전통신을 끊을 그걸 단절시킬 만한 과학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이 사람이 끊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내가 비행기가 천대만대 억천만대가 와도 가루로 만든다 그랬던 거죠? 억천만대가 와도 내가 가루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몰라주는 고로 때로는 이 사람이 뭐 태풍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고 날씨를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춥게도 하고 이 사람이 세계의 공산주의 나라를 민주화로 만든다 하는 것을 이런 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내 말 안 해도 저절로 알게 될 날이 있을까? 없을까? 그게 너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긴 자를 개똥으로 취급해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긴 자는 하늘의 사람이야. 하늘의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제 그대로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해도 구원을 줄까 말까 하는데 이긴 자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 너무너무 우습게 여기고 자기하고 똑같은 인생인 줄 알고 그러는 고로 이 사람이 이제 그대로 그동안 이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부리고 세계를 우지좌지하고 지금 이 공기만 변하는 게 아니야. 전부 땅도 변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긴 자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나. 이 땅 속에 뭐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덩어리가 있다고 그랬죠? 불덩어리가 있어. 여러분들 이긴 자는 이 불덩어리를 터져 나오게도 하고 바다가 육지가 되게도 하고 육지가 바다 되게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는 일본 나라 땅이 이제 그대로 바닷속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안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고 이 사람이 이제 말하는 게 그게 공갈치는 거죠?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모르고 이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철부지이고 너무너무 모르는 고로 이 사람이 이제 그 정도 만분지 일 정도 이제 그 정도 이 사람이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걸 다 표현을 하면 몰래 자빠져. 이긴 자가 어떤 존재라는 걸 다 표현하면 몰래 자빠진다고. 무서워서 앞에 못 서요. 무서워서 말 한마디 이긴 자 앞에서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어디에 갈까? 불구덩이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이긴 자라는 게 이제 그대로 이 사람이 초창기에는 이 사람이 단에 서면 이 사람 몸은 안 보이고 여기 태양과 같은 불덩어리가 이제 서가지고 말소리만 나왔죠? 말소리만 나왔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이제 그대로 지금도 그러지만 여기 이 사람 혼자 있어요?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어요? 이걸 똑똑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이긴 자 조희성님 말씀 중에서